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차다 산말리. 월요일과 화요일은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그런지 오늘따라 저희 강의실 학생분들께서 방송 전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준비 마쳤습니다. 이렇게 인증샷까지 많이들 올려주시더라고요. 호동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러니까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호동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내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왕초보 주식반, 우리를 왕초보에서 탈출시켜줄 선생님이시죠. 호동쌤, 이모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추운데 네. 희한하게도 네. 방송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열기가 막 뜨겁더라고요. 후끈후끈한가요? 뭐 방송국이 이렇게 난방이 빵빵한 건지 네. 아니면 또 우리 왕초보 주식반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열기가 저한테 벌써 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켓을 벗고 해야 되나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쨌든 우리 또 이 왕초보 주식반을 네. 공부하겠다라는 열기가 우리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서도 네. 또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하시다가 벗으셔도 됩니다. 네, 네, 뭐 막 열기가 너무 뜨거우면 네. 제가 벗어도 되나요, 진짜? 네, 어쨌든 뭐 한번 벗어보던지 네. 할 거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어제 힘내 자료를 통해서 정말 나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어제 또 이 교실에 PDF 파일도 올려드렸는데 바로 인쇄해가지고 나 뽑았다, 공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왕초보 주식방과 힘내 자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초보 탈출에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호동쌤의 강의를 들어보기 전에 이제 왕초보인 저희도 시황의 흐름을 조금씩 알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선생님. 네. 자, 오늘 뭐 시장도 네. 사실은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주리 학생이 저한테 네. 시장 오른 거 아니냐라고 네.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제가 사실 시공수면서 답변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오른 건가요? 네, 올랐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네, 뭐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좀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차트를 봤을 때는 올랐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차트 한번 또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쨌든 숫자를 이제 하는 게 주식입니다. 결국 주가라는 건 숫자를 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숫자만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2,476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는 0.48%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과연 오늘의 이 캔들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요 캔들 우리 주리 학생 네. 요 캔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표현? 이 캔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 캔들의 이름. 교수형 캔들? 교수형 캔들. 네. 그런 게 윗꼬리가 있나요? 네, 윗꼬리도 있습니다. 윗꼬리도 있기 때문에 교수형 같은 경우는 윗꼬리 없이 요렇게 은봉 그쵸, 파란색이 네.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랫꼬리가 있어야 교수형이고 네. 자, 요거는 이제 윗꼬리가 있습니다.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도 네. 있습니다. 십자 캔들? 십자가 모양이 보이니까 네, 십자가형. 네, 네 맞습니다. 맞나요? 십자형 캔들이 맞습니다. 네. 자, 요걸 가지고 물론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뭐 도지형이라고도 부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도지영이라고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어입니다. 그냥 십자형 캔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십자형 캔들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십자형 캔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도 십자형 캔들이고, 여기도 십자형 캔들이고, 여기도 십자형 캔들입니다. 자, 최근 4거래일 동안 십자형 캔들만 벌써 3번이 나왔고요. 사실 이전에는 뚜렷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 4거래일 동안 십자형 캔들만 3번 나왔습니다. 십자형 캔들이 나중에 한번 강의 드리겠지만 결국은 장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시초가로 복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시초가로 복구해서 종가와 시초가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 자, 이거는 매수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매도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둘 다 힘이 비슷했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비슷했다라는 거는 어느 방향성을 지금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그러면 사실은 관망 내지는 경계감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왜? 뭔가 상승하자니 뚜렷한 이유가 없고 지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하락을 하자니 그렇다고 이제는 더 이상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4거래일 동안 십자형 캔들이 3개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지금 이 지수의 흐름이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락 추세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하락 후에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종결하자니 올라갈 만한 게 아직은 없어서 이 구간에서 계속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강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장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이미 주가가 떨어져서 물려 있는데 지금이라도 막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을 태워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네. 왜? 십자형 캔들 다음 날 양봉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날 오히려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네. 조금 더 지켜보자. 관망. 네. 네. 사실 언제까지 지켜보냐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여러분들이 고수라면 상관없습니다. 아, 이렇게 좁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정말 짧게 트레이딩으로 치고 빠지고 정말 내가 감각적인 이 기술이 타고났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왕초보 주식반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처음부터 주식을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신 만큼 정말 내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확인형 캔들이 필요하다. 어떤 확인형 캔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상승 반전형 캔들의 형태가 띄었을 때 그때 주식을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짚고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보통 시장을 얘기할 때 아니 코스피는 얘기하는데 왜 코스닥은 얘기 안 하냐. 자, 물론 코스닥 차트만 봐도 오늘 엄청난 십자형입니다. 네. 윗꼬리, 아랫꼬리가 둘 다 엄청 깁니다. 하루 종일 얼만큼 변동성이 심한 겁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그냥 시초가하고 종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십자형이라서 딱히 짚고 갈 부분은 없는데 근데 보통 이제 지수를 볼 때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을 볼 때는 소위 시황이라는 걸 볼 때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코스닥은요. 사실은 종목 장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수급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수급 비중이 90%인 시장입니다. 90%요? 90%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개인들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냥 종목을 냅다 사버리면 코스닥 장세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하고는 네. 코스닥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종목을 살 땐가 팔아야 될 땐가 코스피를 보고 판단하시고 코스닥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방향은 이제 코스피를 조금 더 이제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우리 지수 양시장 모두 십자형 캔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힘겨루기, 눈치싸움 중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왕초보인 저희들은 관망을 하는 게 좋겠죠. 확실하게 방향성을 상승 반전형으로 틀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힘내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제 제가 1강의 실이 이제 다 차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호동쌤께서 방송이 끝나고 PD님하고 굉장한 회의를 거치시더니 특별 요청으로 2강의실을 저희 방송 직전에 막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강의실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저희 강의실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 어플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여섯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강의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왕초보 주식반 입력하시면 1강의실, 2강의실 이렇게 두 개가 뜰 겁니다. 2강의실이라고 써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0909, 공부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0909 입력하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2강의실에서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1강의실과 2강의실 모두 동일하게 호동쌤과 소통하실 수 있고요. 힘내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힘내 자료가 어제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PDF 파일로 많은 분들께서 받아서 다운받아서 프린트 이미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네, 그렇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만들 때 사실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진짜 와이프가 도대체 왜 자기랑 시간을 안 보내주냐라고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진짜. 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드신 거군요. 네. 혼나면서까지 만들었는데 네. 제가 이거 여러분들 왜 만들었겠습니까? 괜히 제가 심심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결혼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신혼이신데. 네,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와이프 그냥 혼자 놀으라고 하고 제가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네. 만들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우리 정말 PD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네.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만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한다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나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예, 내가 정말 이번 기회에 나는 왕초보 탈출을 해서 실전 매매를 하면서 내 실력을 제대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힘내 자료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쨌든 방송 끝나고 PDF 파일로도 올려드리지만 오늘 방송 도중에도 네. 제가 퀴즈를 내서 몇 분 선정을 좀 해서 또 실물 책으로도 발송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거 많이 뽑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우리 방송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제대로 한번 이번에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청하시면서 네. 중간중간 제가 문제 내는 거를 잘 맞춰주시면 제가 거기서 또 선점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꼭 집중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힘내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이 호동쌤뿐만 아니라 호동쌤의 아내분의 노고도 굉장히 또 컸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PDF 파일로 강의실에 계신 분 모두에게 드리지만 또 제본으로도 있는데요. 책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정 수량이라서 모든 분들께 드리지는 못하고요. 호동쌤께서 방송 중에 좀 선정을 해서 드린다 하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DF 자료는 모든 분들에게, 강의실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 실행하셔서 왕초보
주식밭 여섯 글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두 개의 링크가 뜹니다.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1강의실과 2강의실이 있거든요. 2강의실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시면 아마 비밀번호나 참여코드 입력하라는 난이 뜰 겁니다. 그러면 0909 공부 열심히 하자죠. 0909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PDF 파일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호동쌤께 또 질문도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강의실에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호동쌤의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어제 그 잉태형 캔들 이야기하다가 네. 끝났던 것 같은데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어쨌든 캔들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캔들 10가지는 배웠고 네. 이제는 캔들 2가지가 합쳐서 어떤 의미를 가는지 갖고 있는지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장학형 캔들들에 대해서는 배웠고 잉태형 캔들을 어제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잉태형 캔들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태형 캔들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여러분들 중간에 잠깐 이 십자형 캔들을 도지형 캔들이라고 부르지 마셔라 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도지형 캔들은 일본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십자형 캔들입니다. 자, 그런데 잉태형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로 하면 하람인데, 하람이 캔들인데,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잉태형입니다. 네. 소위 임신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전 캔들이 오늘의 캔들을 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캔들과 요 캔들이 있습니다. 자, 요 캔들은 바로 하락 잉태형이라고 부르고 요 캔들은 상승 잉태형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요. 네, 확실히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네. 자, 그러면 둘 중에 예. 1번과 2번 중에 네. 어떤 게 주가가 상승할 캔들일까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캔들. 2번이요. 2번이요? 네, 상승 잉태형이니까. 네. 상승 잉태형이라서. 예.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2번으로 할 거예요. 아, 그래도 2번인가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네. 둘 중에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네, 오른쪽에 있는 상승 잉태형 캔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이 잉태형 캔들의 기본 전제 조건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전일 캔들 시초가 그다음에 종가 대비해서 다음 날의 캔들이 이 시초가보다도 높게 종가가 끝나거나 이 종가보다도 더 낮게 시초가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바로 하락 잉태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잉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시초가보다 다음 날 종가가 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보다 다음 날 시초가가 높아야 완전히 잉태형 캔들의 형태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캔들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힘을 갖고 있고 어떠한 흐름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패턴만 외워가지고 야 이거는 상승형, 이거는 하락형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말짱 꽝입니다. 자, 상승 장악형이나 하락 장악형은 사실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잉태형은 조금 다릅니다. 잉태형은 다르기 때문에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아냐면 네. 하나하나씩 좀 강의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지금 차트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잉태형 캔들이 혹시 보이실까요? 뚜렷하게. 자, 여기에 지금 잉태형 캔들이 네.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잉태형 캔들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하락 잉태형 캔들이 네. 하락 잉태형입니다. 하락. 네. 하락 잉태형 캔들이 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잉태형 캔들이 나는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3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 퀴즈로 한번
힘내 자료를 한번 선정해서 하나 드리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정답 얘기 안 할게요. 네네. 저는 정답 결정했어요. 아, 결정하셨나요? 네. 네. 아, 뭐 얘기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 먼저 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리 학생을 커닝해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맞는데요. 네. 네. 저는 2번이라고 해서 2개요. 2개요? 네. 네. 정확하게 2개가 보이셨다? 네. 아.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저 맨 끝에랑요. 네. 그리고 그 지점을 어디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뭐 네, 어디 있을까요? 그거 요 쯤에 있다. 네. 여기 아 거기 아니에요. 네? 거기 아니고요. 여기 쯤에 네. 아 네네 거기 네 맞습니다 거기. 여기 중간 쯤에 그 뒤에요. 좀 뒤에요. 아 여기인가요? 아, 아니요 그 뒤에요. 그 네. 뒤에요? 네. 아 여기. 네네네. 네. 네. 자. 아 틀린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얼만큼 저기 네.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정답 계속 올라오고 계신데 힘내자님, KMG님 두 개요. 앞쪽과 맨 끝 주린이 2번입니다요. 멋진 세상님 3번, 행운님 2번, 진금이님 3번. 지금 3번, 2번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데 다양하게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또 써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일단은 정답은 네. 예, 세 개, 3번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3번이 맞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네, 우리 또 3번을 써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3, 2, 1 하면 네. 거기서 주리 학생이 한번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숫자를 세겠습니다. 네. 3, 2, 1. 네, 지금 열공엄니님, 지금 가려서 안 보이네요. 열공엄니님이 3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그분 제가 네. 힘내 자료를 네. 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공엄니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책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네. 정말 뭐 제가 이거 만들고 나서 생각한 게 학원 교재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네. 저 서점에서 네. 어렸을 때 문제집 사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파는 게 아니죠. 직접 만드신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이제 학교나 학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진짜 교재처럼 만들었는데 네. 제가 뭐 서점에서 팔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네.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고요. 어제도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거 꼭 받고 싶어서 팔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저 여러분들한테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왕초보 주식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만든 거니까요. 그냥 무료로 예, 받아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책은 선정해서 드릴 거고 그다음에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노란톡에 PDF 파일로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네. 어디가 이제 있냐면 첫 번째는 여기가 맞습니다. 일단 하나는 제가 맞췄고요. 네. 다음은 그리고 떨리네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여기죠. 아까 이제 노란톡 분에서도 이제 한 분이 여기라고 앞쪽에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앞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장대 양봉 다음 날 음봉도 크지만 그렇네요. 양봉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렇게 큰 걸 못 봤다니 네. 제가.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 양봉 안에 음봉이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요건데 자, 양봉의 종가와 음봉의 시초가가 똑같은 거의 구간입니다.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니거든요. 네. 아니기 때문에 세 개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하락 잉태형이 있는데 자, 하락 잉태형이 딱 세 개가 나왔는데 보면은 공통점이 뭡니까? 하락 잉태형 다음에는 주가가 어떻게 하락, 됩니까? 하락했어요. 하락이 나옵니다. 네. 네. 하락 잉태형 다음에는 주가가 하락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결국 이제 이름 그대로 하락 잉태형이라는 이름 그 자체 그대로 사실은 매도세를 좀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락 잉태형 캔들이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이 구간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자, 그래서 앞서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하락 잉태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 요 차트에서 야 주가가 잘 수렴을 하고 있네. 횡보하고 네. 있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잘 횡보하고 있네. 뭔가 모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자 어제도 제가 잠깐 사설로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정말 주식에서
수익을 잘 내는 직업군이 있다. 바로 이제 복덕방 할아버지하고 가정주부분들이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한 3년, 5년 하신 분들은 이 차트에서 대부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주가가 하시죠? 수렴을 하고 있다. 네. 주가가 수렴을 하면 급등을 할 거다. 보통 이렇게 이제 수박 겉핥기로 알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면 주가는 급등한다. 소위 뭐 수렴삼각형은 주가 상승 공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수렴을 잘 하고 있고 이평선들 잘 모였고 오 이거 양분 큰 거 봐라 오 야 이거 망치형 캔들이고 주가가 이거 한번 튀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가가 이렇게 꼬그라집니다. 자 가정주부하고 복덕방 할아버지가 수익을 잘 보는 이유가 뭐냐? 본인들의 이런 주머니 쌈짓돈의 소중함을 잘 알고 정말 수익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합니다. 제가 오늘은 또 추가적인 사설을 해볼까요? 네. 주식에서 어제 제가 이제 수익을 잘 보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 드렸다면 네. 반대로 주식에서 못 보는 직업군이 어딜 것 같으세요? 아, 어제 제가 얘기했던 계속 어플 아예 HTS 안 보시는 분? HTS 너무 안 보시는 분들. 너무 바쁘셔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언젠가 올라가겠지 네. 하고 두시는 분? 그런 분들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요? 네. 왜죠? 왜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네. 가정주부나 네. 복덕방 할아버지들은 기본적으로 네.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해서 네. 작은 수익에 또 만족을 합니다. 근데 보통 교수님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주식이 이건 문제다?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집이 있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는 게 많으시니까. 실제로 그렇죠. 통계적으로도 좀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초보 주식반이 네. 정말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식을 5년을 하셨든 20년을 하셨든 정말 네. 매매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투자하시려면 기초부터 탄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락 잉태용 캔들을 보고 나서도 이거 주가가 수렴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매매 실수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거는 기본에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덕방 할아버님과 가정주부님께서는 네. 어디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락 잉태형이 나왔습니다. 네. 하락 잉태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주가가 하락하려는 성질을 그쵸, 갖고 있죠. 네. 왜냐하면 매도세를 의미하는 캔들입니다. 매도세를 의미하는 캔들인데 자, 요거는 마침 제가 또 여기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왠지 질문을 할 것 같았어요. 네. 야 어떻게 또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했네. 그러니까요. 자, 저를 깨뜨려보시는 호동. 하락 잉태형입니다. 네. 하락 잉태형의 흐름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 캔들을 외우지 마시고 흐름을 느끼시면 됩니다. 자, 양봉의 시초가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첫날은 쭉 주가가 올라갔으니 엄청난 강한 매수세를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다음날 음봉의 시초가가 조금 하락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음봉의 종가가 결국 그 다음날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끝났던 흐름. 그러니까 결국 주가의 흐름이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매도세로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상당 부분을 많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반납한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이 두 개 캔들을 합쳐서 결국은 매도가 좀 강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의 캔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날이요? 이 캔들 자체만으로도 중요한데 네.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 캔들만 나와도 바로 매도를 해버리고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다음날 캔들이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면 네. 그나마라도 짧게 반등이 가능하지만 다음날에도 여기가 더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추세 하락으로 계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차트처럼. 그래서 이 하락 잉태형에 대해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락 잉태용을 배웠고 우리가 상승 잉태용과 이런 것들 배웠고 장학형도 배웠습니다. 지금 잉태용 배웠고 장학형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방금 잉태용과 네. 장학형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잉태용도 하락이고 장학형도 하락이지 않습니까? 네. 둘이 똑같은 걸까요? 아니요. 왜 다르죠? 아, 주가의 그 네. 주가가 다른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을 다르다고요? 의미하는 거는 비슷한데 네. 네. 주가가 다른 것 같은 느낌? 자,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캔들을 외우면 안 된다. 캔들을 외우시면 안 된다. 자, 이것도 하락. 네. 하락 장학형이니까 하락형. 자, 이건 하락 잉태형이니까 하락형. 이렇게 외워가지고 실전 매매하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흐름을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흐름을. 네. 잉태형과 장학형입니다. 근데 이 잉태형과 장학형의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잉태형의 흐름, 그 다음에 장학형의 흐름입니다. 잉태형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정도를 반납하는 게 잉태형이고요. 장학형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매도가 더 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둘은 매도세가 있는 캔들인 거는 똑같지만 네. 여기가 훨씬 더 강하게 떨어졌으니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매도세긴 매도세인데 완전히 깨져가지고 내려온 매도세는 아니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날 캔들의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 캔들 하락 장학형만 봐도 그냥 매도를 해야 되고 하락 잉태형은 다음 날을 확인하고 사실은 매매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 그 하락 장학형은 매도세가 이제 상승을 거의 잡아먹을 만큼 훅 떨어지니까 네. 매도를 해도 되지만 네. 잉태형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네네. 날.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어렵네요. 패턴을 외우니까 네. 우리가 잉태형은 하락. 그래서 매도했는데 다음 날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호동쌤, 제가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고 맞아요. 제가 매수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 이유가 패턴을 외워가서 이제 투자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추세를 역행하지 마시고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어렵네요. 흐름을 네. 이해하는 판단.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방금은 캔들 두 개 가지고 이걸 나타냈거든요. 네. 만약에 이 흐름을 캔들 하나로 나타내면 이거 무슨 캔들일 것 같으세요? 하나로 나타내면? 네. 윗꼬리를 달고 네. 내려오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거 질문 드릴게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흐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려보십시오. 그리면서 자, 이 캔들이 하락 잉태형이지만 캔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요 흐름을 하나로 만든다면 무슨 캔들이 될 것 같은가? 자, 요거 제가 주관식 아니고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역망치형 캔들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면 노란톡에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은, 글쎄, 나는 교수형 캔들이 될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3번은, 아니다, 나 이거 유성형 캔들 될 것 같다. 생각되시면 3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4번은 4번까지 있습니다. 보기가 많네요. 네. 왜냐하면 보기가 적으면 에이, 설마 여러분들 우리 찍을 수 있어요. 맞추시겠죠? 자, 4번 삿바형 캔들입니다. 자, 1번 역망치형, 2번 교수형, 3번 유성형, 4번 삿바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힘내 자료를 두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과 2번을 맞추는 거예요? 1번만 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아, 그것만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네. 하는 건지 한 문제인지 네. 여쭤본 거예요. 네. 하나입니다. 예, 하나. 예. 네. 네. 저는 결정했어요. 네. 저 네. 먼저 얘기할까요? 네,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1번이요.
1번이요? 네. 역망치역이다? 네. 네. 자, 그러면 맞을지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정답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분들 진짜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좋은날님 1번, 주리님 4번, 네, 스마일님 1번, 도치님 1번. 네. 지금 제가 3, 2, 1 해서 한번 뽑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3, 2, 1. 여기 네. 초보부터님. 초보부터님이신가요? 네, 초보부터님. 자, 정답이 1번 맞아요? 1번인가요? 1번. 1번. 역망치형. 자, 정답은 당연히 역망치형이 맞습니다. 오! 네. 이분 제가 예.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네, 초보부터님 축하드립니다. 네. 한 분은 제가 두 분 뽑는다고 했으니까 한 분은 우리 주리 학생이 한번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에게 이런 막중한 네. 역할을. 저도 그러면 셋을 셀까요? 네네. 네. 하나, 둘, 셋. 봄날님. 네. 봄날님. 네. 네, 그 두 분 제가 우리 힘내 자료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또 풀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 패턴, 요렇게 이제 그렸다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초가는 밑에 있고, 종가는 위에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양봉이겠네요. 네. 상승했다가 쭉 떨어지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역망치형 캔들하고 하락 잉태형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 그냥 바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식을 3년, 5년 하신 분들은 역망치형이 하락 의미를 갖고 있었네?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역망치형은 우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매집봉이다라고 잘못 배우시는 분들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흐름을 이해하면 결국 역망치형은 상승형 매집봉이 아니라 사실은 하락 잉태형과 똑같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캔들 중에 하나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짧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이거는 유성형 캔들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래서 유성형 캔들은 결국 하락 장악형하고 똑같다. 강한 매도를 의미하고 여기는 좀 더 확인형 캔들이 필요한 캔들이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워봤는데 네. 잠깐 우리 또 힘내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선정해서 보내드린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나는 정말 이 PC로 다운받아서 인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책으로 받아서 한번 좀 풀어보고 싶고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우리 노란톡에 또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또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또 그 외에도 PDF 파일로도 노란톡에 2강의실에 1강의실과 2강의실 전부 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나 2강의실 처음 왔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락 장악형, 하락 잉태형이 어떤 흐름인지 알아봤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면서 재밌어지는 왕초보 주식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1강의실에 1,500분 계시고요. 2강의실 이제 막 오픈을 했습니다. 두 강의실 모두 다 호동쌤께서 PDF 파일로 힘내 자료 올려드립니다.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초보 주식반 관련해서 주식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얼마든지 또 강의실에 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2강의실에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실행하셔서요. 첫 번째 친구 리스트 있는 페이지 우측 상단의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안에 검색창이 뜨는데요. 왕초보 주식반
그리고 숫자 2를 눌러주시면 왕초보 주식반 이강의실이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0909 눌러서 들어오시면 왕초보 기출문제 100선, 호동쌤이 직접 만든 100문제 받아보셔서 나의 실력도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더욱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은 강의실에 얼마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도 드릴 수 있고요. 호동쌤이 또 답변 주시니까요. 궁금한 점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아래 하단에도 나가고 있죠. 왕초보 주식반 2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코드는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입장 완료니까요. 지금 이강의실에 또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장학형과 하락 잉태형 다음에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차트를 실전에서 또 봐야겠죠. 네. 네, 실전에서 봐야죠. 바로바로 또 진도 나가기보다는 네. 여러분들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주리 학생이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1강의실 꽉 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전에 아무 조율도 안 됐는데 저한테 물어봐서 어제 방송에서 많이 좀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 또 요청을 했고 많이 어제 상의를 해서 네. 정말 우리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나 공부하고 싶은데 벌써 교실 문이 닫혔다 네, 라고 하시는 안타까워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실 분들 다시 또 왕초보 주식반 2강의실도 제가 요청을 해서 열어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우리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무료로 PDF 파일 받아가시고 또 공부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내용들 나 지금 상승장학형인지 아니면 하락장학형인지 잘 모르겠다. 요거 한번 좀 봐달라라고 이렇게 질문 주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그 질문들 여러분들 답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을 처음 할 때 가장 서러운 게 내가 질문하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는 게 좀 서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을 처음 배울 때도 역시 네. 그랬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나는 주식하면서 정말 이거는 무슨 캔들인지 잘 모르겠고 의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언제든지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같이 답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 한번 또 보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와장창창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와장창창 무너지고 있는데 자, 우리 보면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바닥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닥 잡기가 쉽지 않고 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역망치형 캔들 자 이거 매주뽕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얘기 드렸지만 하락 추세에서 내가 이 바닥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정말 예측 능력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식은 흐름을 보고 완성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를 흐름 보면 마지막에 상승 잉태형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크기가 매우 작은데 요 상승 잉태형 캔들 다음에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할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좀 더 확인을 해야 될까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 주가를 보니까 상승 잉태형 캔들 나오고 나서 다음 날에도 양봉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도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 잉태형의 확인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잉태형 캔들이라는 건 첫날 그 다음에 다음 날 캔들이 있다라면 이것만 보고 매수를 하겠다 내지는 이것만 보고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날은 음봉이었고 다음날은 양봉이었다면 그 다음날 이 양봉 캔들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양봉 캔들이 더 나오면서 이 음봉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보통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바로 그래서 요 캔들 잉태형 캔들 다음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실전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형 캔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학형 캔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요거는 상승 장학형이네요. 맞나요? 아니죠. 네. 순간 약간 저 말릴 뻔했습니다. 네. 네, 아니죠. 상승 장학형이다라고 했는데 순간 이러려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렇게 아닌가요? 저를 네. 눈치챘어요, 저. 자, 상승 장학형 아니죠. 네. 자, 그럼 뭐죠? 이름이? 저 잉태형이죠. 네, 잉태형입니다. 네,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형입니다. 네. 자, 전일 장대 음봉을 다음 날 양봉이 품고 양봉으로 품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음봉이니까 시초가가 높게 출발하겠죠. 높게 출발을 하는데, 음봉으로 인해서 가득 이렇게 매도세가 꽉 채웁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양봉의 시초가가 조금 높게 출발하니 요렇게 반등해서 종가는 요런 식으로 이제 반등하는 게 상승 잉태형입니다. 자, 요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국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다른 식으로 자, 상승 잉태형과 상승 장학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둘 중에 1번과 2번 중에 나는 1번이 더 매수가 강하다. 1번이 더 매수가 강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우리 노란톡에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2번이 더 매수가 강하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둘 다 똑같은 매수가 강하다라고 생각되시면 3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네, 우리 주리 학생. 네. 저는 2번이요. 2번인가요? 네. 확실하게 2번이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계속 주르륵 올려주시는데 다 보이는데 2번인 것 같죠?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다 캐치를 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세요. 다 2번 네. 올려주시는데 중간에 혹시나 1번 있는지 제가 자세히 볼게요. 네, 다 2번이에요. 지금까지 진짜 거의 100% 2번 올려주시는데. 네, 좋습니다. 2번 맞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쵸? 네, 너무 행복합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네. 네, 2번이 맞습니다. 자, 우리 저 방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공부하시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자, 오늘 100%네요.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잉태형이고 상승 장학형입니다. 둘 다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자, 이 중에서 여기가 훨씬 더 강한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네. 자, 요거는 똑같이 우리 흐름을 보게 되면요. 결국 여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하는 게 상승 잉태형이고요. 그다음에 상승 장학형은 조금 떨어졌다가 크게 반등하는 게 상승 장학형이겠죠. 어떻게 보면 하락폭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락폭은 비슷할 수 있는데 결국은 매수세의 힘이 얼만큼 강했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이 결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장학형이 매우 강한 캔들이고 그다음에 상승 잉태형은 아까 하락 잉태형처럼 이거 다음 날 캔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켜봐야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데 나 방송 지금 켜서 다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재방송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꼭 보시면서 결국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많이 보고 많이 활용해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방송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방송 끝나고도 혹시 힘내자를 선정하시나요?
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다 못 드렸기 때문에 또 방송 끝나고 우리 또 나는 지금 어려워서 다시 좀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7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7분 저희가 방송 끝나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강의실 1,500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차서 고민을 하다가 더 많은 분들이 왕초보에서 탈출해서 주식을 함께 하셨으면 해서 호동쌤의 특별 요청으로 2강의실을 오늘 막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2강의실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1강의실, 2강의실 모두 다 힘내자로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질문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초보 주식반 2라고 써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0909 꼭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왕초보 주식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